안녕하세요. 엑셀 팁과 IT의 채은혜비입니다. 오늘은 엑셀 함수 중에서 SUMIF 함수를 이용해서 조건에 맞는 데이터 합계만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단순 합계를 구하는 SUM 함수와 조건 합계를 구하는 SUMIF 함수,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거래 데이터 합계 또는 지점별 합계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SUM 함수는 단순 합계입니다. SUMIF 함수는 어떠한 조건에 관련된 합계만 구하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거래 데이터에 있는 매출액을 SUM 함수를 이용해서 계산해 보겠습니다. 데이터가 좀 많습니다. 밑으로 쭉 내려가니까 상당히 긴데요. 합계 셀에 커서를 놓고 SUM 함수를 이용해서 계산을 합니다. 수식에서 자동합계에서 합계 클릭하면 SUM 함수가 자동으로 범위 설정을 해줍니다. 위에서 아래까지 쭉 내려가 보면 매출금 설정이 자동으로 되었습니다. 확인만 한 상태에서 엔터를 치면 총 합계 금액이 산출이 되었습니다. SUM 함수는 자동합계 수식에 있는 자동합계에서 간단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강남 지점만 골라서 합계를 산출을 해 보겠습니다. 강남 지점, 종로 지점, 각 지점별로 따로 각각의 지점별로 합계를 구해서 총 합계를 산출을 해 보겠습니다. 이럴 때는 SUMIF 함수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야 합니다. 강남 매출 합계 셀에 커서를 놓고 함수 마법사에서 불러옵니다. 함수 인수를 하나씩 넣어보죠. 조건을. 첫 번째 조건은 지점별 셀을 모두 지정합니다. 이 많은 지점들을 결국은 다 계산을 해야 하니까요. 지점을 모두 지정해 줍니다. 마우스로 끌어내려서 모든 지점을 지정한 다음, 그 다음에 합계를 구하는 옆에 표에서 가져오는 것이니까 절대참조 F4를 눌러줍니다. 이런 식으로 눌러주면 모든 지점이 다 지정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조건은 지금 당장 구해야 할 셀이 강남 지점입니다. J4 클릭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조건은 썸이니까 금액이 되겠죠? 거래 데이터에 있는 모든 매출 지정합니다. 지점을 지정하듯이 매출 데이터를 모두 지정합니다. 합계는 빼고요. 그 다음에 이건 역시 옆에 있는 표에서 자료를 가져온 것이니까 절대참조 F4를 눌러줍니다. 그럼 모든 각 지점의 매출이 다 지정이 되었습니다. 확인 누릅니다. 그럼 강남 지점의 합계 매출이 산출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지점도 마찬가지로 채우기핸들로 드래그 해주면 지점별 매출 금액이 일일이 산출이 자동으로 됩니다. 그럼 합계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지점별 모든 합계가 총 합계와 일치가 되는지 한번 맞춰보죠. 수식에서 자동합계, 합계 눌러주면 범위가 지정이 됩니다. 엔터 칩니다. 합계 금액이 나왔습니다. 이 금액과 먼저 계산한 데이터의, 거래 데이터의 총합계 금액이 일치가 되는지 한번 보죠. 일치가 됩니다. 지금까지 계산한 모든 금액이 완벽하게 일치가 된다는 얘기죠. SUMIF 함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